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바 영입니다. 네, 면접관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원자가 가장 많이 당황해서 면접을 망치게 만드는 질문이 있다는 건 저희 체인지업 면접 복귀라고 보내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면접을 끌어갈 수 있도록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 면접에서 보여줘야 하는 건 여러분을 뽑아야 하는 이유거든요. 자,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집이 뭔데 어떻게 다닐 건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회사와 거주지가 거리가 꽤 있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케이스는요, 왕복 4시간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경우예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뭔데 어떻게 다니실까요? 우선 통근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왕복 4시간 거리인데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8시부터 출근인데 그거 알고 있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때요? 면접관이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해놓고 퇴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 이렇게 실제로 거리가 멀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또 주치도 이렇게 될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뭔데 어떻게 다니실까요? 우선 통근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왕복 4시간 거리인데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8시부터 출근인데 그거 알고 있죠? 네, 대학생 때도 왕복 4시간 거리를 2년 넘게 통학했습니다. 집이 뭔데 어떻게 다니실까요? 자취할 예정입니다. 자취 경험 같은 거 있어요? 네, 대학생 때도 자취했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답변을 보니까 좀 어떠세요? 실제적인 솔루션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던 경험이 있거나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나만의 생각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신뢰감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면접에서는 거주지 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러분 나름의 생각을 미리 준비했다가 답변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면접 볼 장소, 그곳의 거리를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 당황이 좋은 질문은 언제부터 출근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같이 일할 생각이 없는데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뽑을 의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주 하는 실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출근 가능할까요? 네, 당장 내일부터 출근 가능합니다. 바로 퇴사할까요? 새끼, 이거 이전에서 사고 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답변하면 당연히 면접관 입장에서는 기분 좋죠. 근데 뭔가 찜찜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 회사에서 나름 책임이 있고 맡았던 역할이 있을 텐데 이걸 바로 때려치고 나온다고? 그럼 우리 회사에도 언젠가 나갈 텐데 그때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출근 가능할까요? 최대한 빨리 입사할 수 있도록 지금 일하는 곳에 양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합부를 결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략적인 합격의 가이드를 두고서 아마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의 뉘앙스나 태도를 보고 면접관이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또 우리가 면접에서 의도치 않게 당황하는 질문 세 번째는 이거예요. 밥 먹고 왔어요? 뭐 먹었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건 대표적인 아이스브레이킹 질문이죠. 어떤 면접의 합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원자와 첫 대화를 트는 형태, 지원자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그 정도 용도의 질문이에요. 진짜 밥을 먹고 왔는지 묻는다기보다는 지원자가 이 상황에 최대한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질문해 주는 거죠. 제가 모든 면접 질문에는 필살기만 끝난다, 필살기로만 답변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나를 어필하는 과정에서 이런 가벼운 아이스브레이킹 질문까지도 필살기로 답변하려는 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식품회사 마케팅으로 지원하는 분이신 경우였는데요. 점심 뭐 드셨나요? 네, A회사 제품을 먹고 왔습니다. 저는 A회사 제품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세 번이나 먹습니다. 그 우리 회사 경쟁력, 제품 경쟁력 뭐 이런 거좀 얘기해 보실래요? 저는 맛있어서 좋아합니다. 자, 지금 보면 그냥 가볍게 던진 질문을 죽자고 덤벼야 되는 케이스 같죠? 사실 이런 질문은 정말 가벼운 그리팅, 인사 같은 정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점심 뭐 드셨나요? 네, 잘 먹고 왔습니다. 그럼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밥을 먹고 왔는지, 어떤 메뉴로 먹고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주목시키기보다는 내가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필살기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면접 흐름을 간단하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원자가 당황하는 면접 질문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봤어요. 자, 결국 면접에서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이스브레이킹 질문이나 면접관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에 당황해서 면접에 말리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사소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미리 준비해보고 한번 생각해볼 때 여러분이 면접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편에 서 있는 채용팀으로서 면접관의 관점을 해설해드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혁이었습니다.